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Now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도시 타조 컬투. 왔어 봤어. 컬투쇼가 뭔가 평소와는 다른 그 SBS 목동 1층 스튜디오의 함성 소리와는 한 2배 3배 정도 되는 느낌. 예, 한 10배 돼요. 10배 지금.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컬투쇼가 우리 만 17년을 지나서 18년 차로 넘어갔는데 네. 역사적으로 대전에 처음 왔습니다. 컬투쇼 전국 투어 특집 왔어유 대전. 왔어유 대전. 저는 정민의 유산균 균디 김태균이고요. 저는 요울디 황철입니다. 야. 황철 씨, 저는 그 대전이 좀 특별한 곳이에요. 그죠. 저 아시죠? 네. 저는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대전 현충원에 계셔서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자주 오시죠. 자주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고 싶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 스케줄을 잡은 모양입니다. 아하. 예. 야. 진짜 제 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대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TJB 오늘 오기 전에 저는 현충원에 들려서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재롱 좀 떨고 지금 여기 왔거든요. 네. 와, 지금 TJB 대전 방송 공개홀에서 지금 총 100여 분과 함께 하는데 못 들어오신 분이 만여 명이 있어요. 야. 지금 저 사이 해 뚫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전 시민이 다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자, 100여 분의 대전 시민 여러분, 행운의 행운을 받으신 여러분들, 행운의 주인공들 소리 질러! 오늘 제가 지금 소리는 만 명이에요. 소리는 만 명이에요. 네. 일당 만을 하고 있어 지금 네. 보니까. 와, 율디는 오늘 뭐 어저께 왔어요? 아니 오늘 왔어요. 차 타고? 네, 차 타고. 와, 안 막혔죠? 조금 막혔는데 조금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 네. 풍경을 보면서. 자, 우리 그 대전이 뭐 양반의 도시다. 뭐 네. 노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전 출신 개그맨들이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최성민 씨도 그렇고 김준호 씨도 그렇고. 아, 네네. 예전 선배님 중에 황기순 선배님도 계시고. 아. 예. 이경래. 아, 오랜만에 선배님 이름 뵀습니다. 이경래 선배님. 예. 그리고 홍기훈 선배님도 그렇죠. 대전 출신이죠. 아. 와. 자, 이렇게 재밌는 대전과 함께 오늘 두 시간 동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자 전국투 왔어 유 대전. 첫 곡 소개해 주세요. 자, 첫 곡은요 BTS의 뭐예요 이게? Permission to dance. 자, 노래 끝났죠? 아, 네. 아, BTS의 다시 한번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Permission to dance. 예, Permission to 예. dance. 우리 BTS가 네. 대전 방송의 특집의 오프닝을 열어줬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제가 사적으로 영어 쓸 때는 굉장히 많이 굴리는데 대중적으로 쓸 때는 정확하게 들리게 전달하기 위해서 Permission to dance 이렇게. 그럼 제대로 한번 읽어주죠. Permission to dance. 와, 9863님 문자 주셨습니다. 저 지금 네. TJB 옆 엑스포 공원을 지나 출근 중이에요. 멋있는 분인데 인지 출근하시네요. 그러니까요. 2시에 출근하시네요. 네, 가까이 네. 있으니 더 반가워요 하셨는데. 그죠? 네. 와, 9863님 열심히 일하시고요. 네, 서민정 씨께서 스튜디오 예쁘다라고. 아, 그러니까 여기 TJB 메인 그 공개 스튜디오인데 네. 아, 이게 세트도 저 특별히 컬투쇼를 위해서 2시로 돼 있어요, 지금. 2시로 돼 있잖아요, 이거요. 제가 오는데 앞에 이렇게 되게 예쁜 그 천이 있더라고요. 천이요? 네, 내천 그. 아, 개천. 네, 아, 무슨 내천. 저런 천인 줄 알고. 천도 있고. 하천. 하천. 나 천이라 그래갖고 뭘 매달아 놓은 줄 알았네. 연세 사람들 많이 줄이잖아요. 어때요? 그럼 강천. 강천. 합천? 합천이야. 여기 합천이라 그래. 합천이라 그래요? 합천. 앞. 갑천. 아, 갑천. 아, 갑천. 아, 이게 화를 내고 그래요. 네. 갑천도 되게 예쁘고 여기 건물도 되게 예뻐요. 건물도 되게 네. 근사하고 예뻐요. 네. 자, 잘 지어놨습니다. 놀랐어요. 네. 옆에 MBC도 옆에 있는데 TJB가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예, 김영숙 씨. 아, 방청객 중에 대전의 유명한 빵 쇼핑백 봤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빵이 너무 먹고 싶어요. 아니, 무슨 빵이길래? 그래. 똥
땡심당. 아, 그쵸, 그쵸, 그쵸. 땡심당. 땡심당. 저도 몇 개 봤는데, 그쵸, 그때가 그쵸. 우리 줄러 그러나 봐, 그지? 그러니까. 그거, 서부로, 서부로. 어, 그렇지. 어. 티소, 티소. 아, 맛있겠다. 자, TJB 대전방송 공개홀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왔어요, 네. 대전. 오늘 초대 손님이 또 빵빵합니다. 아, 대단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메인 하이라이트는 메인 이벤트는 우리 전국 투어의 하이라이트 컬트쇼 노래자랑이 3-4부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 전에 저희가 또 이제 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우리 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소도단한 네. 소리질러 코너를 뭘 할 거냐면 대전하면 생각나는 것을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대전 관광망수. 대전하면 생각나는 거는 엑스포 생각나죠 일단. 그렇죠, 엑스포. 대전 엑스포. 그리고 또 뭐 생각나요? 칼국수. 대전이 칼국수 유명해요. 그죠? 도로치기. 실비찜 유명하죠. 어, 또 뭐 유명해요? 또 대전 유명한 거 뭐가 있어요? 아, 대전 팔경. 그리고 대전 팔경. 서경석 씨가 대전 출신인데. 아, 그리고 박세리. 와, 우리 아, 백세리 선수. 박세리.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 가수 신승훈 형님도 대전 출신. 네. 예, 배우 예. 송중기 씨도. 아, 송중기 씨죠. 송중기 씨죠.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와, 어디 칼국수 집 가면은 송중기 씨 사진 엄청 걸리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 대선 칼국수인가, 대선 칼국수인가 뭐. 예, 예. 어. 여하튼간. 그리고 유명한 건 제2의 고향인 제가 김태균이 또 유명. 그렇죠. 저랑 동명이인인 야구 선수인 김태균 선수, 예. 저랑 의형제를 맺고 있고, 예 그리고 대전 유명한 게 또 짬뽕이 유명합니다. 대전이요? 제가 모델을 하고 있는. 아, 그렇죠. 맛있어서 막 입이 막 가는 그런. 그렇죠. 그것도 유명합니다. 입이 예. 막 가죠. 그래서 오늘 예. 특별히 제가 전속 모델이라 오늘 오신 분 모두에게 짬뽕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시식권을 드립니다. 우와! 우와! 김태균! 아니 근데 진짜 저도요? 어, 그럼요 너도요. 우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구마구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전하면 생각나는 거 어디로 보내느냐 다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야 오늘 분위기 좋다. 네. 좋아요. 자 컬투쇼 전국투어 특집 왔어요 대전은요 맛있다 우리 우유 우유 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머리카 컴온 쇼다롱 소리 질러 예 컴온 자 8757님이 저 빵 안 주고 가면 너무 재밌겠다 하셨네요. 예. 내가 먹을 건데 하면서 예 안 네. 주고 가면 재밌겠다. 네. 아 그게 재밌나 보죠 8757님은요. 예, 예 하던 일 하세요 안 들어도 되니까. 자 전국투어 대전편을 맞아서 여러분은 네. 대전하면 무엇이 다 생각나고 떠오르는지 네. 받아보고 우리 율디는 대전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엑스포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우리 꿈돌이. 꿈돌이. 예. 충격이 미래구나. 어 미래가 왔다. 대전의 미래가 펼쳐졌구나. 그 엑스포 그 탑 있잖아요. 네. 그 타워 딱 보고. 딱 그 야, 상징적인 탑 있잖아요. 그렇지 그 우주선인 줄 알았어 그게. 네. 그게 나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올라가는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네. 맞아. 그것도 있고 대전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네. 아 일단 오늘의 선물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선물입니다. 우유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우유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야 우유는 우유. 나 어렸을 때 엄청 먹었어요. 저 지금도 많이 먹어요. 아 그러니까 우유를 딱 먹고 학교 갔다 와서 500ml 그냥 원샷 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키도 쭉 크다가 머리도 같이 커지대? 그게 근 성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골격 성장 굉장히 좋습니다. 어 단백질뿐만 아니라 뭐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무려 114가지의 영양소가 우유 안에 다 함유가 돼 있고요. 네. 특히나 면역력 강화. 면역력 강화 좋죠. 이 바이러스들이 그지같이 돌아다니는데 이 우유를 먹으면 면역력 강화해. 예. 어, 너무 도움. 그렇죠. 예예. 거기다 우유는 신선한. 신선함이죠. 아 그렇죠. 우리나라 우유가 네. 목장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높은 신선도의 고품질 우유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과 맛을 인정받는 국산 우유 드시고 봄철 알레르기 면역력도 높이고 우리 가족 건강도 지켜봅시다. 우리나라 우유 만세! 만세! 자, 대전하면 떠오르는 것들. 예, 지금부터 쭉 저희가 띵동댕 하면 우유를 선물로 드리죠. 그렇죠. 자, 9734님. 대전하면 유성온천이죠. 1년에 한 번은 꼭 가는데 정말 좋아요. 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올 때마다 꼭 온천을 하고 갑니다. 온천. 와, 너무 좋아요. 야, 맞아. 와, 온천 얘기 들으니까 가고 싶네요. 온천 너무 좋지. 에이. 피부에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이송민 씨께서 대전에서 3년 살았었는데 얼큰이 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쑥갓이랑 들깨가루 가득 올려서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야, 라고. 진짜 쑥갓 진짜 많이 얹어야 돼요. 여기 와. 매운 거 공땡 칼국수. 야, 여기 쑥갓 진짜 많이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막 와. 땀을 쭉쭉 빼면서. 칼국수에 원래 보통 순대국밥에 원래 들깨가루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어. 근데 칼국수에 넣으면 좀 맛있겠네요. 또. 칼국수에 넣으면 걸쭉하니. 예, 매우니까 좀 올려서 먹어야 맛있어. 고유진 씨께서 카이스트요. 그렇지. 전국의 똑똑이들 다 가져오라고. 그렇죠. 여기 대덕 연구단지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 스마트 도시로 스마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연구단에서 엄청 연구들을 하세요. 대전이 그래서. 과학적이에요. 예, 카이스트. 네. 아, 자 드리고요. 네. 자 한민영 씨입니다. 대전 국립과학관에 전국 유일 트리케라톱스 발자국이 있어요. 오? 이거 대전의 자랑입니다. 아, 실제로 트리케라톱스의 그, 발자국. 이렇게 뿔 저. 있는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아, 그 아, 실제로 발자국 있다고 여기 나 처음 알았어 지금. 진짜로? 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를 안 가봤네. 트리케라톱스.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발자국 봤다.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아, 두 분, 두 분, 세 분. 와 세 분 있네. 네. 오. 가본 사람도 세 명이야. 트리케라톱스인데. 네, 드리고요. 9209님께서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대전하면 황인범 선수가 아, 황인범 선수가 여기 황인범 선수가 생각나요. 아. 대전에서도 뛰시다가 군대 갔다가 메달 따고 소집 해제도 되고 대전의 아들 황인범. 황인범. 예, 축구 잘하는 황인범. 덕분에 많이 알게 되네요 대전 분들을. 네. 8205님 한남대 출신의 권상우 선배님이요. 아. 대전이 나온 명배우 옥당으로 따라와. 옥당으로 따라와. 네가 따면 그렇게 따냐? 한남대 97학번 후배입니다 하셨네요. 권상우 씨가 한남대 출신. 대전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죠. 네네네. 예. 한남대. 한남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렇죠. 예. 1230님께서 대전하면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가수죠. 저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의 조카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 승훈 씨 노래 하나 해.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아하. 야. 아 김양은 씨, 아 이것도 대전이구나. 대전하면 오징어 게임 제작한 곳이죠. 진짜로요? 아 대전이 오징어 게임 세트장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와, 와 엑스포 옆에? 와. 역시 과학적이라니까? 야, 대박이네. 와. 야. 대박이다. 2578님께서 나도 이거 알고 있었어. 읽어줘 이거. 대전하면 뿌리 공원이요. 저는 대구 사람인데 20년 전에 자주 갔었어요. 거기 가면 자신의 뿌리 성씨별 조형물도 있고 강변에 오리배도 있고 그리고 잔디 강장 등 엄청 볼 것이 많아요. 꼭 가보세요라고. 자신의 뿌리. 저는 내 뿌리가 있다는 게 뭔 말이죠? 저는 금령김 씨거든요. 네네. 그 금령김 씨 제가 충이공파 제 19대손인데 네. 거기에 이 뿌리 가면 저희 그 뿌리도 이렇게 있어요. 아 진짜요? 어디에요 황 씨? 전 창원 황 씨입니다. 여기 있어요. 거기 가면 있어요. 봉교공파 32대손. 거기 있다니까 이렇게. 아 진짜요? 당신의 뿌리가 거기 있어. 뿌리가 있어요? 뭐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들었는데 못 가보긴 했는데. 네. 자 드리고요. 자 4908님. 아, 저 여기는 순천이여라. 저는 60대인데요. 옛날 열차 타고 서울 가다 서대전역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먹던 퉁퉁 부른 국수가 단무지가 또 생각이 납니다. 어허. 그저 대전역에 딱 내려가고 중간에서 빨리 이거 국수 빨리 먹고 또 타고.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가락국수라 그러죠. 예. 가락국수. 예. 아, 별게 다 생각나네. 대전이 진짜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보니까. 맞아요. 예. 예. 자, 노래 하나 듣고 오죠. 네, 이효리의 배드걸. 배드걸. 나빠. 예쁜 기집애.
bad girls. Yeah. 대전하면 생각나는 것들. 이효리 네. 씨의 문제입니다. 이게 네. 노래였습니다. 대전이 큰 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큰데의 밭천자. 예, 한밭 구장 뭐랄까 네네. 한밭 뭐 대전 이글스 구장을 한밭 구장이라 그러고 뭐 저도 야구 팬이라 올해 이글스 홍보 대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 예. 우리 김태균 선수와 인연으로 인해서 저랑 또 의형제를 맺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구하실 때마다 우승하고. 아 우승이 아니 승리. 우승이란데 예, 예. 예. 되게 민감해요 우리 이글스 팬들이 우승에 되게 민감해요 승리 예. 제가 승리 요정이죠 네. 자 대전하면 생각나는 거 네. 자 유향현 씨 대전하면 역시 이글스 보살 팬들 아닐까요 이글스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네. 김지현 씨께서 대전하면 한자요. 제일 쉬운 한자라 한문 시간에 너무 좋았어요. 큰데 발전자. 이거라 이렇게. 그렇죠. 예.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건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것도 드리고요. 예, 다 우유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찾아본 거. 그러니까 이게 대전에 놀이공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몰랐어요. 8676님. 오월드가 생각나요. 동물들도 꽤 많고요. 놀이기구도 몇 개 있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광천식당이라고. 오, 나 여기 알아. 나 갔었어. 두부 두루치기랑 오징어 두루치기 엄청 맛있어요. 와 맞아요. 여기 광천식당 되게 맛있는데 이 집. 오 밑반찬에 그 총각무하고 그 김치도 되게 아 저 신김치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 집. 맞아. 예. 어우 반갑다. 아는 동네 나오니까. 박경선님께서 대전에서 제일 잘생긴 대전 마을버스 기사가 제 친구입니다. 성나가 컬트쇼 틀고 운행해 라고 대전 마을버스 기사님 중에 성나기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 혹시 듣고 계시면 본인 네. 사진 좀 저 여기다 올려주세요. 네네. 정말 잘생겼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예. 대전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하시니까 제일 잘생겼대. 예. 친구 좋아하나보다. 박경선 씨가 보내셨네요. 네. 예. 드리고요. 네. 어 방청객이 문자가 뽑혔습니다. 오. 6628 누구예요? 뒷번호 6628. 어 저기 계십니다. 문자가 뽑혔어요. 네. 자, 대전하면 저녁 기념으로 사진 찍는 대전역이죠. 다들 저녁 하시면서 오셔서 사진 찍고 가세요. 하셨네요. 이게 저녁을 하면 대전역을 다 들리나? 잠깐만 마이크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기념으로 이런 얘기는 처음 듣. 네. 저녁을 하면 바로 집으로 가야지 왜 대전역을 들리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는데 네. 그 대를 과리고 잠깐만 일어나서 인터뷰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일어나서 예. 네. 대를 가리고 찍으면 저녁이라고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대전역에 아예 그 스팟을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괴짜에 내가 서 있고 대전역을 전역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찍고 가는구나. 네, 그 스팟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네. 혹시 포토존을 만들었네요. 딴 데선 찍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우 좋은 또 정보를 주셨네. 네네. 이거 듣고 나서 그래? 나도 거기서 사진 찍고 가야지. 이런 분들 계시겠다. 고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죠. 아 감사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7176님께서 대전하면 다들 칼국수 두부 두루치기만 먹던데 두부치기 아니에요. 두부 두루치기 그것만 먹던데 저는 꼭 도토리묵 먹으러 가요. 묵밥에 막걸리 진짜 맛있어요. 아, 도토리묵도 유명해요? 와 그래? 대전 친구들이 난 왜 이걸 안 먹였을까? 얘기만 들어보면 다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도토리 네. 묵밥. 야 이거 맛있구나. 묵밥 맛있죠. 날씨 지금 낮에는 또 덥잖아요. 그치? 지금 싹 그냥 시원해서 한 그릇 그냥 석 그냥 네. 얼음 동동 띄어있는 그 묵밥을 그냥 그다 네. 김가루 싹 들어가서 그냥 흥이 아우 막걸리를 그때 먹으면 아저씨 왜 거기서 자세요? 준비 잘 안 돼요? 자 우리 모두 우유 상품권을 모두 오늘 소개해 드리고요. 네. 2부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멜로망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만나볼게요. 너는 골프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결두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두시 날춤 컬투쇼.
일이 물결치는 시간 다 같이 특선하면 라이브를 외쳐주십시오. 특선 라이브 특선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어요. 현장에 계시는 대전 시민분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쇼다는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우주인 여러분들 외계인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을 촉촉하게 적셔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하고 싶은 준비된 선물 같은 두 남자 센티메탈 감성 인조 듀오 멜로망스의 선물 라이브 무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망스 선물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멜로망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멜로망스. 역시 멜로망스. 자리로 모실게요, 멜로망스. 네. 어, 아, 역시 야, 멜로망스. 정말. 아니 그 대낮에 이 시간에 대전에 내려오셔갖고 네. 또 피곤했을 텐데도 목소리가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청아하게 맑게 그러니까. 어? 우리 하늘을 찔르듯이 그냥 고음을 쫙 질러대는 자 멜로망스입니다. 예.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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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요. 안녕하세요. 멜로망스 피아노 치는 정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멜로망스의 김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어, 뭐 타고 오셨어요? 잠깐 차 타고 오셨어요? 저희 KTX 타고. 아, 어, 그래. 나도 KTX 타고 왔는데. 네. 편하죠, 그게. 네, 네. 그게 좀 편하고 빠르고 해가지고. 맞아요. 한 시간 만에 저희가 도착을 해서 거의 진짜 눈을 딱 감았다 떴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동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죠. 와. KTX 타고 오는 동안엔 두 분은 많이 알아보는 편인가요? 어때요? 어, 마, 저희 자느라 몰라 뭐 그런 걸 느낄 새가. 예, 일단 그, 기차에서 아무도 못 알아. 자고 계실 때, 어, 멜로망스 자고 있네. 어, 멜로망스 자고 있네. 안 깨운 거야 사람들이. 아, 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우리 두 분이 오셔갖고 네. 어 너무나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노래 선물이 너무 좋았죠, 그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이 특설 이제 우리 어 TJB 스튜디오입니다. 아, 저번에 그 컬투쇼 나왔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었잖아요. 아, 그때는 그렇죠. 그랬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금 약간 이제 벗어나려고 완화되는 그 시점에 네. 아, 약간 그 시점이어서. 근데 오늘 특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거의 콘서트 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야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여기서 한 게 아니구나. 이제. 아하, 두 분이 오셔서 진짜 선물로. 동환 씨 오신 김에 그 우리 김동률 씨 노래 좀. 네, 제가 그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걸 좀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 넌 나를 사랑했었고. 아, 마지막에 포인트네요. 그와. 사랑했었고. 그와. 와, 우리 동환 씨가 어, 우리 KBS 드라마에 저기. 음악 프로 하나 하시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새로 들어가신 잔나비랑 같이. 예, 잔나비 최정훈 씨와 제가 함께 지금 그 UL의 스케치북 다음으로 입고 있는 KBS 30년 장수 음악 프로그램에서 제가 또 음악을 맡고 있습니다. 아~ 어, 축하드립니다. 어, 아니 워낙에 컬투쇼의 오늘 대전 특집 방송이 오늘 내일 경쟁률이 엄청난데 방청이. 근데 멜로망스 덕분에 그 경쟁률이 훨씬 올라갔대요. 지금 여기 계신 분 빼고 2만 명 지금 밖에서 못 들어와서 지금 예. 기다리고 계세요. 그새 만 명이 늘어났어요? 아까 예. 만 명이었는데. 예. 아, 그래.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 예. 아, 티키타카가 너무 좋다. 와, 두 분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서울입니다. 저도 여수, 서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 태어나기를 여수에서 태어나셨어요? 어, 근데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여수도 아, 여수를 갔다 오셨고 예. 아, 서울 분들이시고 자, 너목보가 나온 최고의 스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황치열 그리고 김민석. 아하, 맞아요. 아, 맞아요. 민석이 나중에. 이제 참 좀 고마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요, 아, 그렇죠. 어, 네. 어쨌든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준 네, 그런 프로죠. 두 분은 또 인연이 있으면 매니저가 또 전에 그 황치열 씨 매니저 하시던 분이 지금 김민석 씨 매니저. 제 전에 매니저였던 동생이 지금 멜로망스 일도 하고 있어요. 같이. 네. 네. 아까 물어보니까 왜 글로 옮겼냐 그랬더니 황치열 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옮겼다. 네. 체리 때문에 옮겼지? 그러니까 네라고 0.1주도 쉬지도 않고 네 이렇게. 지금 행복한지 그때부터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죠? 네, 얼굴 색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자, 그나저나 바로 어제 OST 강자 우리 멜로망스의 새로운 OST가 공개가 됐습니다. 야! 저도 지금 집에서 와이프랑 함께 본방사수를 하고 있는 정주행하고 있는 드라마 나쁜 엄마. 아~ 라미란 씨 나오는. 예. 라미란 씨 나오는. 라미란 씨 네. 나오고 요즘 핫한 배우 이도현 씨가. 아~ 와, 그 테마 이도현 씨의 테마곡이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네. 반응 좋죠 지금. 이 드라마 지금 인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엄청 재밌다 그러더라고. 너무 지금 안 봤어요? 우리 불러. 아, 저 제가 쫙 다 보고 그 다음에. 아, 그러니까 쫙 몰아서 보려고. 네, 몰아서 보려고 기다리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젯밤 것도 보고 왔거든요. 예, 수목 드라마, 수목 드라마. 저희가 그렇게... 되게 대가족인데 예. 그 정말 전 가족이 정신 못 차리고 이 그... 나쁜 엄마를 보고 계셨어요. 아, 진짜. 네. 저 드라마 좋아하세요, 동아 씨? 아, 저는 약간 스릴러물 위주로 봐서 이제 약간 몽글몽글한 걸 요즘 잘 안 보게 됩니다. 아, 그런 가족 드라마라든가 로맨틱 뭐 이런 거 예. 그런 걸 잘 못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요?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이렇게 막 그 놀이공원에서 그 기구 타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반전 있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익사이팅한 거 되게 좋아하시는 아,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예, 예. 그렇게 익사이팅한 거 좋아하고 막 액티비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건반을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칠까? 어떻게 이렇게 칠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건반 치신 분 중에 난 제일 잘 치신 분 같아요. 거의 1등이죠. 아유, 그러셨습니다. 아유, 그 아. 동환 씨는 뭐 거의 피아 뭐 피신. 피아노 신. 와, 이게 피신 신. 요새 애들처럼 좀 줄여봤어요. 예. 예. 이게 OST가 진짜 그 음원 내는 거 외에 또 다른 어떤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요. 네. 섭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섭외가? 저희는 매니저님 통해서 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불러주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 대부분 이제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예, 예. 이 가수가 이 장면에 이 노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멸망사 섭외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정확하십니다. 아, 아. 네, 그렇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딱 들어봤는데 웬걸 영상을 너무 잘 묻네. 대박 났다 이거. 이렇게 그렇지. 예, 예. 황치열 씨도 OST 부른 거 있나요? 그렇죠. 저는 많죠. 어떤 거 있죠? 저 뭐 저기 많아요. 아무튼. 예. 예. 미스터 션샤인도 있고. 미스터 션샤인. 예. 나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나 부르는 게 있어요. 김혜수 씨 나오던 그 드라마 뭐지? 예전에 김혜수가 드라마 일단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OST 최고의 강자는 바로 사랑인가봐 아니겠습니까? 이 곡 대박이었죠. 스트리밍이 무려 1억을 넘어갔어요. 23년 1월 기준이니까 지금 더 훨씬 넘어갔겠죠 지금. 상위권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시상식 OST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정동환 씨 뭘 휩쓸었죠? 예, 멜론 뮤직 어워드 마마 어워즈 서울 가요 대상. 그렇습니다. 야, 그냥 뭐 그랜드 슬램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 그럼 노래하세요. 아. 그러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예, 그랜드 사랑인가봐. 예, 자 멜로망스의 그 OST 최강자 사랑인가봐를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다 같이 이거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들 생각하면서 하루 보낸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 면질일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않아.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아니 앵콜이 나왔는데 그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뭐 하나 조금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예, 그냥 살짝만 좀 더 보여주세요. 예, 앵콜이 나와갖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진짜로 이거 저희가 즉흥으로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취준 고백. 뭐 갑자기 내려? 오, 뭐예요? 우와! 취준 고백. 취준 고백이야. 뭐 하고 있었니? 잊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놀랐다. 하지마.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줄래.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회도 네가 싫다면 나 그때 포기할게. 귀찮게 안 할게. 혼자 아플게. 진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멜로망! 멜로망스! 이야 대단합니다. 유현님께서 오늘 컬투쇼 미쳤다리! 미쳤다리! 자, 최민희 씨, 넌 취해도 돼. 다 돼. 0699님께서 노래 하나는 잘 시키는 균디. 그러니까 진짜 잘 시켰죠. 그래 노래 그죠? 아, 고마워. 근데 그걸 시켰다고 갑자기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쵸. 와, 우리 바로. 노신과 피신이. 네. 야, 노신과 피신이 그걸 노신과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노신 피신. 어디로 피신 갈 건데? 자, 그러면 저희는 광신으로 가겠습니다. 광고요. 광고요. 자, 광고 듣고 왔고요. 네. 파니아 씨가 문자를 길게 남기셨습니다. 돈을 좀 쓰셨네요. 네. 아침에 출근길 버렸어. 멜로망스 생각하면서 왔는데 너무 신기해요. 오, 우와, 요즘 신기하네.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힐링 노래 감사해요. 네. 그 세무사에 계시는 분인가 보다. 네. 그리고 방송 타게 되면 사장님들에게 소득세 신고 기간 세무 대리인에게 자료 좀 빨리빨리 좀 주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저도 지금 세무 대리인이 지금 자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들 빨리빨리 와야지 이분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있어야 이제 종합소득세 관련돼서 이제 자료를 빨리 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신고 기간 이제 성실 신고 기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고 계십니까 신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본인 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관리해 주셔. 아, 진짜. 네, 정말 감사하죠. 와, 황철 씨는요?
저희 뭐 세무사님이 알아서. 세무사님. 예. 정국의 세무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 예. 빨리 제출 자료 제출해달라요. 예. 자, 김명선 씨. 목소리 관리법이랑 우리 이거는 이제 민석 씨 얘기인 것 같고 네. 손가락 관리법 동환 씨. 피신과 노신의 관리법. 왠지 피신은 왠지 네일 아트 받을 것 같아요. 손가락 관리. 진짜 중요하잖아 손 손. 사실 네일 아트는 안 받고 제가 관절 그 뚝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거 안 좋다고. 그거 하면 굵어진다 그랬는데. 굵어진데 안 좋는데 손가락에 제가 이것 때문에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오히려 타건율이 약간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이게 예. 그 정말 한 분이 실험을 하셨대요 몇십 년간. 근데 굵어지지 않는데요. 아 진짜 안 굵어져. 저 네. 되게 굵어졌는데요. 대신 연골이 닳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럼 피아노 쳐서 그렇게 굵어진 거 아닐까요? 아 그러게. 그러면 뭐 하세요, 민석 씨는 목소리 관리를 위해서? 저는 보통 좀 작게 말하고. 아 작게 얘기하고. 작게 얘기하고 소리 잘 안 지르려고 그러고 그 물 많이 마십니다. 물 많이 마시고. 네. 그럼 만약에 놀랬겠어. 누가 가면 어두운 길을 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막 이 정도로 하지 목소리는 많이 안 써요. 아, 오 이렇게 이렇게 아, 오! 아 맞아요 맞아요. 비슷한다 이게. 깜짝하고 깜짝 놀래고 일단 놀라고 놀라고 놀래고 놀랬잖아. 딱 이렇게 아 그냥 와 오 이거 이것도 아주 그냥 훈훈하게 놀래는데. 이거 놀라면서 하지 내 목 놀랬잖아. 동환 씨도 멋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놀라면. 아 저는 굉장히 호들갑 떨면서 놀랍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팀을 하는 것 같아요 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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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둘이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한 팀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멜로망스가 3, 4부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3부에는 멜로망스를 대적하는 듀엣이 또 오프닝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분들이 아 이따 어마어마한 분들이 네. 오십니다. 자 우리 저희 3부로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안 봤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에 계시고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외계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컬투쇼 노래자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푸른 대회를 가르는 외양선원 여러분들 모양선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전 TJB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엄청난 분들을 모셨는데 가요계 멜로망스에게 도전장을 내미신 듀엣분들이 네. 오늘 3부 듀엣 걸트쇼 노래자랑 듀엣 무대를 장식해 주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네 가요계에 멜로망스가 있고 배우계에는 정우성 이정재가 있다면 개그계에는 이분들이 있다. 곽범 이창호가 부릅니다. 막걸리 한 잔. 예!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천덕꾸러기
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던 네가 빠졌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햇살이 손으로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한잔 펑! 펑 차려! 평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뭘 따라주셨다고?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소보로 하나 튀김빵 하나 저희 2절 안 해 2절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2절에 맞춰놓은 게 많은 춤도 맞춰놓고 아 2절까지 가야지 그러면 왜 이러라고 아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개그의 떠오르는 듀엣 야 컬트의 뒤를 잇고자 예예 예, 얘는 뭐예요? 예, 예. 맞습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직접 니들이 알아서 소개해보세요. 아, 네. 개그맨 이창호 씨 왔습니다. 그 인사 없어요, 인사? 아, 예? 인사. 두 분 인사 없어요, 따로? 지금 인사 드리는 예, 예, 예. 예. 개그맨 이창호 씨입니다. 예, 코미디언 곽범 씨입니다. 예! 아니 오늘 의상이 멜로망스랑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브랜드도 아니, 같은 브랜드래요. 아니 저 김민석 씨랑 지금 곽범 씨 의상이 그리고 저기 이창호 씨 브랜드랑 여기 김민석 씨 브랜드랑 같은 브랜드네. 아 공교로운 건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의도한 겁니까? 그리고 다 팔아요. 네네. 그러네.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김민석 씨는 받은 거잖아요 브랜드에서. 아 증정이에요? 네. 네 협찬이죠. 제 건 것 같아요. 아 본인 거래요. 네. 한마디 하세요. 저도 오늘 이 청남방을 입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네.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지금 박미경 씨께서 곽범님 바지가 이렇게 문자 왔어요. 바지 통이 왜 이렇게 크고 팔랑거리는 거예요? 너무 팔랑거린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해드리자면 희극인으로서 찰리 채플린 선생님의 바지 느낌 항상 내려고 노력을 해요. 아 그러니까 웃기고 싶어서. 제일 좋아하는 그 선배님이 롤 모델이 찰리 채플린이에요. 아니요 김태균이요. 오! 저는 일단 합격했네요. 아, 예. 네, 저는 합격했어요. 네. 이렇게 사회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님. 이창호 씨. 예. 방청객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거기 안 보이는 거야? 여기서 안 보여요. 예. 아. 오늘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받으신 문자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요. 아 우리 0106님께서 여기 이 많은 사람 중에 빵송국 팬 네 명 있어요. 곽범 이창호 안 그래도 작은데 저희 뒤에 앉아서 비상 났네요. 오~ 네. 뒤에 앉으셨고. 저 내부 계신다. 저기. 오 빵송국 팬이구나. 야. 우리 쿰쿰이들 소리 질러. 우와! 오 쿰쿰이 많다. 오 많다. 아, 쿰쿰이 많이 왔네. 예. 역시 개털. 네. 저분들 팬은 그 쿰쿰이라고 합니다. 쿰쿰이. 예, 그 배꼽에 그 때 냄새. 그만큼 정도 팬이 있거든요. 그래. 쿰쿰이들이라고 얘기하는. 네. 아니 그 우리 방송국의 이창호 곽범 씨께서 컬투쇼 일요일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야. 1년 훨씬 넘었죠. 네. 아 예. 예 근데 예, 예. 이 장수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장수 코너죠. 코너. 아 예. 장수 코너. 네, 근데 전국 투어를 저희
저희 컬투쇼가 다니고 있는데 아 우리도 한번 데리고 다 다녀달라. 네. 그렇게 얘기하셔. 그렇게 때를 써갖고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죠. 네, 오늘 왔습니다 드디어. 네, 와. Yeah. 아니. 멀리 이렇게 다니는 거는 치열 형님 전문이더라고요 다. 치열 씨가 좀 네. 많이 다니죠.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도 그렇고 그때 구미, 제주도 맞아요. 구미, 그렇고. 네. 대전. 그래서 이게 방송 중에 생방 중에 얘기해 버렸어요. 아, 데려가달라고. 곽범 씨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땀이 이거 조금 했다고 땀이 이 정도면. 아 땀이죠. 예. 저 친구가 이제 또 별명 있죠 땀범이라고. 아 땀범. 예. 아, 땀범이라고. 지금 있는데. 뭐가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가고 있다는. 맞아 그럴 때마다 흘러가고 몸에서 알려줘요. 네, 아, 신경계가 살아.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한 시간 내내 흘러요. 이거 지금 뭐가 노래 부를 때 동선이 꼬인 건지 아니면 가사 꼬인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 지금 거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죠. 이게 저희끼리 충분히 방송이 가능하니까 샤워하고 오셔도 됩니다. 인원이 좀 많긴 해요, 확실히. 땀 좀 식혀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곽범 이창호 씨가 노래만 한 곡 하고 가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늘 멜로망스와 함께 어깨를 네. 나란히. 우! 아, 맞습니다. 네.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키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심사위원 역할을 오늘 맡아주실 겁니다. 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 네. 위원장이요? 네 분이 심사위원인데 네. 그 중에 장이에요. 둘 중에 누가 확실히 장인지를 정해주시면 니네가 하고 싶으면 아무나 하세요. 창호 씨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또 이제 음악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제 듣는 귀가 발달해 리스너로서 한번 제가 또 예리하게 리스너라고 표현 안 하나요? 잘 몰라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사위원장으로서 기준. 네? 심사 기준. 개그입니다. 아 노래 잘하고 가창력 필요 없이 오늘 뭐 하는지 모르고 웃겨야 왔죠. 돼요? 네? 웃겨야 되는 겁니까?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슬프게 불러도 웃긴 게 있고 또 웃기게 불렀는데 또 구슬픈 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 저만의 철학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네요. 예. 멜로망스는 어떤 기준 오늘? 저는 실력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음악성입니다. 아니 우리 도환 씨 뭐요? 완벽하게 음악성만 보겠습니다. 음악성. 저도 음악성만 보겠습니다. 예. 이쪽만 보자. 예. 보자 개그를 그래도 하나는 봐야죠.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빨리 상품 소개하고 이제 참가자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뭐 보이시는 분대로 이렇게 네 분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씩. 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축산 전문기업 밤스코에서 하이포크 돼지고기 세트. 고품격 삼초 카페 코엔앱에서 카페 포션 포션 카페 선물. 원사이즈 양말 플로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방탄콕지 스파이더에서 커버력 업 니플 배치. 요즘 감성 해먼스 가구에서 디클라이너 소파. 비만 하나만 365MC에서 하파고리 레깅스. 하동 케이블카에서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 자연을 담은 내추럴 굿띵스에서 속 편한 생생효소. 우리 집 명화 소방관 예지스에서 자동 소화 멀티탭을 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읽어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동환 씨가 시작했어요. 동환이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자 컬투처 전국투어 왔어요 대전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자, 뒷살지 컬투쇼 전국 특집 왔어요 대전 오늘의 메인 행사 컬투쇼 노래자랑 네. 드디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팀의 참가자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미 리허설 하시는 걸 제가 살짝 봤는데 뭐 어마어마해요. 실력들이 그냥 실력들이 실력들이에요. 실력이 있으시고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선물 명예 1위. 대상 선물 네. 뭔가요? 대상에게 드리는 선물은 바로 한쪽 문 열리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한쪽 열리는 걸로 모자라 양쪽이 다 열리는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여는 게 아닌가.
양쪽으로 이렇게 여는. 양쪽으로 여는 문장. 진짜 양쪽으로 열리나 봐. 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 있죠.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자체 심사평을 좀 보내주십시오. 아, 이건 어떤 것 같아. 이 무대는 어떤 것 같아. 이런 거 재미난 심사평을 보내주신 분들께 소개되신 분들께 모든 분께 우유 1리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젖소가 생산했다는 증거 바로 원유 등급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원유 등급과 함께 국산 우유 사용 인증 마크인 K-밀크 인증 마크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유가 건강에도 정말 좋은 거. 두 말 하면 입이 아프죠. 아프죠. 네. 그래서 일단 우유 많이 먹으면 키가 커요. 어머. 네. 크죠? 네. 대답 좀 잘 좀 해 주세요, 이창호 씨. 아, 예. 그리고 고혈압 위험도 낮춰주고요. 비만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스포츠 음료를 마신 것 같은 운동 효과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유 1리터가 아니라고 갑자기 속보가 전해왔습니다. 1리터가 아니고 상품권으로 더 통 크게 더 많은 양의 우유를 쏜다고 더 주네요. 더 줍니다. 더 줘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창호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유잼도시 대전의 값을 보여주러 출동했다. 남편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냉장고 준다길래 그 핑계대고 나온 진정한 살림꾼. 술을 안 마셔도 늘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은 저세상 텐션. 참가번호 1번 김민주. 진짜 되게 멀쩡해 보이시고 되게 얌전해 보이시고 단아하세요. 피부도 톤이 하얘셔가지고 조용조용하실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런 텐션이 아니신 것 같은데. 남편은 오늘 같이 오셨습니까? 저 혼자 왔어요. 남편은 왜?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어딘가. 이 신청은 누가 하신 겁니까? 제가. 와, 평소에 그 맨정신에도 술자리에서 네. 맨정신에도 잘 노세요? 네, 맨정신. 야, 좋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건 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라 이 방송놈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자, 남편분은 오늘 지금 일하고 계신지 어디서 계신지는 모르고 계신 거죠? 어디가 있는지. 평소에 남편이 좀 아내분을 창피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합니까? 창피해. 제가 시작할 때쯤에 앞에 제 앞에 맨 앞자리 계셨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되게 다소곳이 이렇게 계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얌전하신가 보다 이상했는데 갑자기 저 세상 텐션 하면서 막 이야. 근데 지금 너무 의외네요. 제가 카메라로 보니까 지금 계속 뒷모습만 나오셔서 약간 좀 다른 프로그램 같거든요. 예, 이제 얼굴이 안 보이시니까 앞을 바라봐 주시고. 네네네. 제가 말은 걸 테니까 말은 앞에다 대고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남편 고발하러 나오신 거예요. 얼굴을 숨기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요.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주량, 술은? 우와, 술. 와, 대박이다. 진짜 그러면 지금 어딘가에서 분명히 보고 있을 남편한테 한마디를 좀 해주시죠. 남편 이름이 뭐예요? 이웅갑. 웅갑.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와, 고민대 또 거기다 갑이에요. 네. 웅갑. 웅갑. 곰 중에 왕. 오.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웅갑이. 미안하다. 나 조용히 못 살 것 같다. 오. 사랑한다. 야, 멋있다. 시작 좋아요. 자, 오늘 텐션의 끝판왕이 노래를 준비하셨는데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을 준비하셨어요. 대박이다. 슈퍼쇼야 이 노래인데 자,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하시고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제 겁니다. 오. 파이팅! 예! 저 혼자 왔으니까 박수 많이 김민주. 쳐주세요. 현명한 선택.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쉬었겠지 나는 그
그녀를 네가 정리했다고 말할 때 한 번쯤 널 의심했다면 오늘의 이런 실패는 없었을 거야. 흔들리지 마, 너밖에 없어. 네 얘기 거짓말이라도 난 상생한데 나 몰래 지금껏 그녀를 만난 거야. 아, 이제 필요 없어. 모두 잊어줄게. 천상표의 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은 아니야. 아, 어차피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잘된 거야. 아니 텐션이 야 진짜 저세상 텐션이에요. 아니 술을 한 잔 또 모시는 못 마시는 우리 민주 씨. 진짜? 와 대박이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와. 이제 좀 내려가서 쉬세요. 예예 예. 와 진짜 잘한다. 아닌데 아 노래를 너무 잘해. 지금 민석 씨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저는 옆에 선글라스 끼고 계시잖아요. 오늘만 주인공인가? 끼고 계셨는데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 아,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러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놓은 거야. 근데 막 뭐 무대를 돌고 있는 거 너무 신기해. 무아지경의 무아지경. 대단하시네. 사다에 씨께서 자체 모자이크의 양말 색깔부터 벌써 냉장고 각입니다. 냉장고. 야, 지금 첫 번째 저분이 그 테이프를 끊어서 다음 참가자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대로 올라오시면 다 신발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자 하나씩 아니, 읽어주세요. 아니.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예. 네. 임종현님께서 스텝이 메시급이라고 시작할 때 달돌림이 현란했습니다. 네, 박인숙님께서 저 안경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조선민님께서 운값이 좋겠어요. 사는 내내 심심하지 않겠어요. 부러. 진짜로 와, 대단하시다 에너지가.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진짜. 우리 운값이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가에 계시는 운값이 오늘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과연 냉장고를 가지고 갈 것인가? 다른 분이 가지고 가실 것인가? 양념 냉장고. 자, 참고로 1번 김민주 씨였고요. 네. 자, 두 번째 분 우리 정동환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진짜 전국 노래 자랑에서는 방송 출연도 못 해보고 아쉽게 미끄러졌지만 컬투쇼 노래 자랑에서는 꼭 우승하리라 하나 이글스의 35년 지기 팬 참가번호 2번 이준수. 자 이번에는 네. 인터뷰 안 하고 노래부터 예, 노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래 준비하신 게 되게 굉장히 특이해요. 아이브의 IM을 아이브의 IM? 네. 요즘 핫한 노래인데. 자 뜨거운 박수 주세요. 야 이게 대박 아닌 쪽박 느낌이 좀 있는데요. 와 대단하지.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 없어 넌 너의 길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왜 난 그냥 믿으면 돼 왜 보이는 그대로야 넌 눈뜨던 나의 dream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에 돼 자뷰 머물고픈 어디 갈라 봐도 I'll be far away 내 날 Love is another world 다시 피어라 뜨거운 눈으로 눈빛에 내일 내게 열리는 건 빛빛에 또 데리 후아예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이렇게 내 이렇게 털어갔다 모두 게 터내 이게 OMG 온 거 다
아득한가 나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One, two, three, four 언제냐 믿으면 돼 뭐와 왜 눈물은 그대로야 누군가의 트위커 두의 일초 어느 날에 들이 씨가 처음 하고 나서 야 너 뒤에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부담스럽네요 저분 때문에 약간 귀여움과 드러움의 경계에 있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전국 노래자랑에서 가끔 보면 아이들이 한 명 올라와가지고 올라오죠. 흥 못 이기고 막 춤추다 내려가는 느낌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주체를 못 하는. 주체 못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혹시 어린이 아니죠? 마음은 항상 어린이인데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하이라이트 부분 춤추실 때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거 하실 때 있잖아요 너무 귀여워 장단지 알이 하트 모양 이야, 바로 동치미를 담가도 될 만한 예예 와 이야 실례지만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할아버지 때부터요 소방설비업이라는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업. 네. 아, 소방설비업. 우리 흔히 말하시면 잘 모르는데 스프링클러 설치업. 아 스프링클러. 예. 화재 안전 관련해서 그런 중요하죠.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좀 안정적이겠네요 집안이 그죠? 아 먹고는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 먹고 살기 좀 힘들어. 아 그렇겠구나. 다들 힘드시겠지만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멋있다. 근데 여기에 열기가 지금 스프링클러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뜨거워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다 터질 뻔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본인 위로만 터질 뻔했어요. 아, 아니 한 명이 좀 스프링클러가 터진 사람이 있어요. 곽범 씨라고. 아, 네. 저는 잠깐 지나갈 뻔했는데. 저 좀 잠궈주고 가세요. 가시기 전에. 아, 알겠습니다. 네. 자, 35년 동안 이글스 팬이에요. 와. 야, 보살 팬이에요, 진짜로. 맨날 놀림 당합니다. 아직도 편하냐고.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태어났는데. 네, 99년도에 우승을 했는데 사실 뭐 조금 더 하면 92년도 롯데 우승하고요. 94년 LG가 우승했습니다. 그지? 99년도에 우리가 우승했고요. 걔네보단 낫습니다. 그래도.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걔네보단 낫지. 네. 혹시 이 방송이 대전에만 송출돼요? 혹시? 아니 저 우주까지 나갑니다. 아, 다 나가죠. 예. 우리 한화 이글스 우리 선수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세요. 네, 뭐 아직도 열심히 하고 10등에서 바로 위에 있는 9등을 하고 있지만 꼴찌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진짜 감개무량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안 다치고 시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을 야구 하면 좋지만 그래도 기대를 즐거운... 안 합니까? 벌써 기대를 안 해요? 기대란 단어는 저희가 잘 안 써요. 못 쓰죠. 예, 그냥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00% 다 음악성만 보신다는 멜로망스 심사위원분들의 잠깐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다음에부터 아이브님들 노래 들을 때 생각날 것 같아요. 많이 생각날 것 같고
어 도중도중에 박자가 조금 놓치시고 그렇죠. 음정이 조금 안 좋았던 게 그렇죠. 좀 아쉬웠다. 동아 씨는 어. 그래도 조금 저는 점수를 좀 드릴 수 있는 게 그래도 초고음까지는 어떤 발성의 뚜름이 있었다. 있었어요. 예. 그렇게 좀 있었어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심사위원장님은요? 어 개그적으로만 봤을 때 두 분 다 100점이십니다. 퍼포먼스 쪽은 뭐 완벽하셔서. 그리고 아까 준수 씨가 노래하시다가 박자를 보통 이제 잴 때 발로 이렇게 하거나 어,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배에다. 요거 참고 좀 해주세요. 아, 젠데, 저 처음 봤어 이거를. 어, 하나 젠데. 둘 셋 넷 하고. 그게 이제 그 배듬이라고 배 리듬 배듬. 아, 배듬. 배듬이란 게 있어요. 예. 아 대단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 준수 씨 지금 고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예예 예, 큰일 났네. 박수경 씨가 네네. 고소할 거야. 아이브 노래한테 왜 그래요 진짜. 이렇게 했다. 아 이렇게 해줬어요. 예예 예. 아이브 편한테 죄송하다고. 이거 너무 공감해요. 권미연 씨께서 와 그 와중에 유연하다. 유연하죠. 유연하죠. 그러니까 예. 진짜 유연하고 귀엽고 아 맞아. 귀여우셨어요 되게. 맞아요. 막 더러울려 그러다가 다시 귀엽고. 근데 어, 나, 나름 노래도 손찬이 괜찮았어. 야, 자 이제 세 번째 참가자를 민석 씨가 소개해 주세요. 충북 지역의 결혼식 축가는 나에게 맡겨라. 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내 결혼식에서도 축가만 두 곡 부른 남자. 진짜? 본인 결혼식, 본인 결혼식. 충북 청주에서 온 발라더 참가 번호 3번 유동현. 아니 자기 결혼식에. 와 아, 발라더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보고 인터뷰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심사위원분들 중에 발라더가 뭐 황치열 씨, 뭐 네. 김민석 씨 이렇게 개, 노래 엄청. 이창호 씨 왜요? 저희도 발라드 한번 했어가지고.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근데 와 떨리지 않으실까 이 어, 기라성 같은 이 멋진 발라더들 앞에서. 많이 떨립니다. 어. 아 이게 실은 발라더로서 이게 춤추면서 이게 기세로 몰아가는 노래들이 있고 발라드는 또 서서 그냥 온전히 노래로만 들려드려야 맞아요. 되는 거기 때문에 노래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되게 훨씬 떨릴 맞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잘 해내시면은 정말 잘해 보이지 네 큰 감동을 못하다. 얻지 않을까 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제 네, 아내와 같이 있습니다. 아내분하고 계세요? 아내 아 저 노란 옷을 맞춰 입고 예 앞에 보고 좀 말씀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예. 본인 결혼식에서 본인이 두 곡을 불렀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축가로 어떤 노래를 두 곡 부르셨어요? 본인 결혼식에서? 예전 노래인데요. 그대 고운 내 사랑이. 아~ 아~ 우리 이정열 씨 노래. 네. 예. 어, 발라드 한 곡 트로트에서 임영웅의 두 주먹이라고. 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결혼식 분위기는? 발라드는 그냥 괜찮은데 중간에 좀 멘트도 했었거든요. 편집도 써가지고. 하고 그 두 번째 트로트 할 때는 이제 춤도 좀 안 되는 것처럼 좀 추고 분위기 뜨고 해서 어른들께서 좀 좋아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 다행입니다. 일단 아니 오늘 준비한 노래가 너무 절절한 노래예요. 정말 좋은 발라드인데 서지원 씨의 내 눈물 모아.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어려운 곡이 어려운 잘하면 네. 진짜 어마어마한 곡이에요. 민석 씨 어떻게 생각해 이 노래? 어 이 곡 잘하면 진짜 저도 굉장히 또 넘어가지 않을까. 아, 제가. 네. 좋습니다.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우리 유동현 씨 버전으로 듣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밖으로 하나 둘씩 불빛이 켜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날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내가 나를 찾으며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기대어 난 기다릴 거예요 네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며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야하! 아니 너무 실력자분들 너무 많네요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음고가 뛰는 노래일수록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걸 이제 마이크 사용을 함으로써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이 와중에 문자가 박아름님께서 화도 안 내시게 생겼네라고 맞아. 진짜 화를 안 내신 것 같아 화 안 내시죠? 잘 안 내는 하나 팬이신가? 하나 팬이신가? 진짜 무슨 만화 캐릭터를 닮으신 얼굴이에요. 너무 순하게 생긴 저 눈이 처져갖고 저렇게 예. 너무 선하시게 생긴 인상입니다. 엄청 감성적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내분이 어떤 면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게 됐나요? 일단은 좀 푸근한 마음도 있고요. 제 연상이거든요. 연애할 때 좀 잘 챙겨줬었습니다. 누나가 예 아, 네. 어, 누나가 잘 챙겨줬구나 누나 내 여자 누나 사랑해요 한 번만 누나 내 여자니까 아니 혹시 혹시 결혼 생활에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 불만이 누나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오늘 한 마디만 하세요 그런 거 있으면 없을 것 같은데 아유 저는 없는데 네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런 거 그런 거 못하는 거야 와 누나한테 사랑 고백하면 딱 이름 부르면서 자 공식적으로 멋있다 자기야 지은아 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대신 이렇게 또 신청해줘가지고 고맙고 앞으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 열심히 잘할 테니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서영주께서 이분은 놀릴 포인트를 못 찾겠네요 잘한다 잘해 잘하세요 진짜로 권미연씨가 목소리에 기본 바이브가 장착되어 있으시다 하셨네요 네네. 노래 정말 잘했죠? 정동환씨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그 마이크 컨트롤 하시는 그런 것들이 저보다 일단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 저보다 잘하십니다 확실하십니다 우리 곽범씨는요? 아, 일단 앞에 두 분은 선글라스를 끼셨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선글라스를 안 끼고 아내 맨눈으로 맨눈으로 아내분 쪽으로 얼굴 돌리고 이 떨리는 걸 좀 승화해가지고 진심을 잘 전달한 모습에 높은 점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와중에 이나래 씨께서 대전의 인간화라고 뭔가 대전의 이미지다 그렇지 대전을 상징하는 푸근하고 선하고 뭔가 다 보듬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대전의 인간화 예, 그런 큰 소리 없을 것 같은 예. 저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대단해요 자, 예, 컬처 노래자랑 대전편 네. 벌써 마지막 참가자가 벌써 빠른 아쉬워 계십니다 자, 갑곰씨 예 소개할 줄 알죠? 아 그럼요 소개해야죠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컬트쇼 노래 자랑은 우리 손 안에 있어이다 오늘 참가자들 중 가장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동 복지 만두레 회장 동대표 통장 분여회 운영위원회 화려한데? 산문사 동구 부회장 파남초 총동문 사무국장 아니 어디까지 전국 노래자랑 세 번 출연 천하장사 시장투어에 대전 동구 호루라기 명물 가수로 출연 2019년 4월 TVN 쇼 오디오 잡기 대구편에 복자매로 출연까지 화려한데요 친자매는 아니지만 혈관 속에는 같은 흥이 흐르고 있는 참가번호 3번 김복단 류순복 이름하여 복자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구 신인동 복자매 김복단 류순복입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먼저 들어보고
지금 4번 복자매가 들려준 노래는 뿐이고 박구윤의 노래를 복자매 버전으로 듣습니다. 박수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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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올라오시길래 노래를 번갈아 하면서 부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듀엣을 할 줄 알았는데 노래 안 하시네. 한 분은 그냥 노래를 부르고 한 분은 그냥 신이 내렸어요. 네. 그냥 구슬을 하는데 야야 뭐 이 신사 중에 뇌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성땡 성땡당에 이거 빵을 어이구야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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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규 씨가 우리 동네 빵집 아줌마 아닌가? 이렇게 하죠. 저 빵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태현 님께서 빨간 옷 입으신 분은 백댄서인가요? 백댄서죠. 백댄서죠. 맞습니다. 안훈이 씨께서 이분은 혈관도 화려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표현들이 진짜 장난 아니다. 혈관이 화려한 건 뭐야 또. 두 분은 어떻게 만난 사이예요? 저희는 저희 관계는 제 아들과 순복이 아들의 같은 학년이에요. 신흥초 중남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동창의 엄마들이고 참 사람의 인연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인연이고 뭐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무슨 쇼가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디너쇼 디너쇼. 이 친구 신우가 제 또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 또 오늘 여기 와서 또 새로 알게 된 게 우리 1번으로 김민주 씨 이분 시어머니께서 또 저희 복지반들의 부회장님이셔요. 오늘 여기서 알았어요. 그리고요 2번으로 부른 이준수 씨는 대전광역시 동구편에 전국노래장이 얼마 전에 예심을 왔는데 2차까지 우리가 같이 갔다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10번째 1차에 붙은 사람, 이분은 101번째 1차에 붙은 사람. 근데 먼저 알아봐 주시고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 컬투쇼 공개방송 오니까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을 뵙게 되고 이렇게 또 화려하신 우리 공개방청 오신 분들과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만들어준 우리 순복이가 응원 준비부터 모든 걸 다 해준 우리 순복이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복아 사장님 이미 수상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오래오래 지나게 지내자. 저기요, 저기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났어요. 대상 이미 수상을 대상 소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상 못할 것 같아. 와 잘하셨어. 목소리가 맛이 갔어요 지금. 너무 잘하셨네. 그래서 그러면 못하실 것 같은데 앞에 세 분 중에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저 이분이 김민주 씨가 타실 것 같아요. 민주 씨가 시어머니가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며느리가 그 공을 시어머니가 가져가야죠.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너무 원래 재밌습니다. 부모가 봉사를 많이 하면
그 덕이 자손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죄를 지면 3대가 망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김민주 씨가 시간이 없다고 손목이가 시간 없다고 지금 본인 토크 콘서트 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한을 풀고 가야죠. 이런 기회가 자주 오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감사합니다. 저 아예 잡으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무슨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무슨 장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하고 싶은 한 게 아니고 등 떠밀려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리더십이 있어 보여 느낌이. 와, 예, 진짜 느낌이. 예, 말씀 잘하시고. 복지 만두레 회장 이건 뭐 만두레 회장은 만두레 뭐? 회장은 아, 복지 만두레는 저희 대전에만 있는 동사 단체인데. 홀로 사시는 이웃,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이나 어려우신 분들 한 달에 네. 한 번씩 반찬 만들어서 아, 저희가 댁까지 배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만두래요? 왜 만두래? 만두래. 만들어서. 저도 그게 아이러니예요. 북지 만두래. 알겠습니다.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 하시는 단체입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대전의 명물들이 다 오늘 한 자리에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 만나신 게 아니라 다른 행사장에서 또 이렇게 만나신 걸 보니까 인연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자주 명물들이 행사를 다니신 것 같아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또 딴 데 뭐 있다 그러면 또 오르르 또 이렇게 또 왔어! 또 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팀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컬투쇼 노래자랑 대전편 모든 참가자의 노래를 다 들어봤고요. 노래 듣는 동안 우리 심사위원단의 점수를 합산해서 네. 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웅감님한테 이웅감님 문자 왔어요. 웅감이 문자 웅감이 이웅갑 민준님 남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회장님이십니다. 아 진짜? 아, 맞아 그 얘기하셨잖아요. 와. 자 아이즈원의 피에스타라는 노래 듣고 저희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네. 심사위원 우리 여러분 네 분의 심사가 끝이 났고요. 네. 아, 아주 치열하면서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아, 소문이 났어요. 점수를 매긴데 정말 신중하게 점수를 멜로망스는 말씀하신 대로 100% 음악성에 민석이 채점한 걸 봤는데 정말 음악성에 예. 자 컬처 노래자랑 대전편 대상 발표 시장은 황치열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컬투쇼 노래자랑 대전편 대상. 대상은 바로 현명한 선택을 부른 김민주 씨. 김민주 무대로 올라오세요. 울지마 울지. 자 우리 시어머니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그렇죠 덕을 시어머니께서 많이 싸셔서 자 시상에는 우리 곽범씨가 대상 양문영 앞에 보시고 그리고 꽃다발 또 꽃목걸이는 우리 민석씨가 걸어주고 계십니다. 대상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순정 자 앵콜곡을 청해드릴 건데 무대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가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일단은 오늘 와주신 우리 이창호 곽범 씨 그리고 멜로망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어떠세요? 지방 컬투쇼는 처음 와보십니다. 그죠? 지방 투어는 멜로망스 그렇죠. 서울에서만 뵙다가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희도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을 얹고 이렇게 또 기차 타고 여기 왔는데 너무너무 또 대전 분들 이렇게 뵙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확실히 기쁨이 나누니까 더 큰 거 그죠, 그죠. 그럼요. 아~ 그러면 멜로망스는 이제 컬투쇼가 다른 지방 갈 때마다 와주시는 걸로. 저희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네. 언제든. 예, 기회가 됩니다. 아, 잘 됐다. 그럼요. 그럼요. 거제적으로. 거제적으로. 거제 좋다. 그땐 뒤에도 비워놔야겠다. 예, 우리 이창호 곽범 씨. 됩니다. 네. 됩니다. 진짜 됩니다. 저희. 먼저 곽범 씨 제대로 못 들었는 것 같은데. 된다고. 네. 아, 된다고. 알았다고. 네. 자, 열디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야,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 네. 대전의 어떤 여러 가지 오늘 그 따뜻한 정을 또 많이 느꼈고요. 아까 그 남자 참가자분의 표정에서 세상 선함을 대전 그렇죠. 분들은 덜한 것이다. 대전의 인간화. 대전의 인간화. 진짜 너무나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내일도 컬투쇼가 대전에서 생방을 합니다.
근데 진짜 대전에 뭔가 이렇게 좀 아까 시작할 때 그래서 네. 아까 느릿느릿하다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말투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끼가 어마어마하시고 재능도 어마어마하시고 원래 충청도 사투리가 진짜 빠른 사투리예요. 그 노래 진짜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되게 빨라요. 좀 빠른 사투리구나. 알았어요. 아유 참 진짜 알았다고 해요. 말하면서 빠른 그 편인데. 근데 방금 그 말씀하실 때는 참가자분들께 그 사투리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전이 그렇게 막 사투리가 맞으시죠? 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김혜정 씨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오늘 대전 편 대성공입니다. 오, 김혜정 씨 사장님이십니까? 프로듀서. 감사합니다. 성공할 최고예요. 남기선 씨께서 대전을 안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꼭 가볼게요. 그치? 할 것들, 놀 것들, 맛있는 것들 또 많은 대전 알려줘서 고마워요라고. 문자 하나씩 또 보고가 됐어요. 네네네. 또 서영주 씨께서 누가 대전 노잼 도시라고 했어? 이렇게 신난데. 노잼 도시가 아니라는 거. 재밌어요. 아니 네. 실제로 저희가 전국 투어할 때 대전도 왔었는데. 왔었죠. 콘서트 할 때도 왔었는데. 분위기 다르죠. 엄청 뜨거워. 맞아요. 맞아요. 그때 재밌게 놀았었어요. 저는 97년도부터 전국 투어를 다녔잖아요. 네. 근데 대전이 예전에 조금 늦었어요. 사실 진짜로. 네, 반응이. 그러니까 웃는 반응이 좀 네. 늦게 웃고 막 그랬었는데. 와. 진짜. 끝나고 집에 가서 그렇게 웃으신대요. 근데 확 달라졌어요 대전이. 저도 공연을 해보면 알지만 진짜 열정이 정말 맞아요. 대단하신 열정이 것 같아요. 열정이 넘치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9699님께서 곽범님 이창호님 듀엣 이름 별로 망스로 가시죠. 어때요? 아 너무 재밌었는데. 그럼 제가 별로가 아니고 제가 별로 할게요. 내 마음의 별로. 내 마음의 별로. 스타. 니들은 그렇게 알아들으면 좋죠. 네. 저희 둘만 그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해요. 별로 망스. 자 네 분 다섯 분 우리 7시까지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현장에 와주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타 지역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왔어요 대전은 생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대상을 수상하신 김미주 씨의 현명한 선택을 한 번 더 앵콜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거짓말이라도 난 상승
에러 에러 에러.